자, 카라쿰 운하입니다. A very huge expansions in irrigated croplands라고 했는데 croplands가 뭐예요? 이게 물이 대진, 그러니까 이거 뭐야? 관계수가 대진 croplands, 작물을 재배하는 땅에서의 매우 커다란 확장입니다. 매우 커다란 확장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대지는 농토 자체가 확장됐다는 거죠. 그 확장된 땅들이 성취되어졌는데 in part of Central Asia, 중앙아시아의 지역에서 성취가 되어졌대요. 언제? 20세기 동안에. During the period, 기간 동안인데요. Of the Soviet Union, 소련 시절에.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기, 지금 러시아가 이전에 소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소비에트 유니언을 이뤘던 그 시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990년대 이전이죠. The Karakum Canal. Karakum Canal이라고 하는 운하가 있는데요. 얘가 주어면 동사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동사죠. 그러면 이 카라쿰 운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Divert. Water. 물의 방향을 바꿨던 카라쿰 운하죠. 됐어요? 자, 무엇으로부터 divert, 뻗어 나온 겁니까? 이 divert는 뻗어 나온 걸 얘기하는 거야, 방향을 바꿔서. From the, 자, Amudaria, westwards, Amudaria 서쪽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뻗어 나온 카라쿰 운하. 무엇을 가로질러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남부 지역을 가로질러서. 아무튼 이렇게 나온 카라쿰 운하는 was completed, 완성되었대요. 1986년도에. After more than 3 years in construction, 건설이 시작된 지 30년 이후에 1986년도에 완성이 되어졌답니다. The canal, 그 운하는 is no less than 1,400 kilometers long이니까 1,400km만큼 길. 그런데 여기서 no less than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no less than은 뭐뭐만큼이나 자그마치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확히 좀 아셔야 된다는 거. 이거 몇번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한 두세 번째 설명 듣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고3 때 맨날 나옵니다. 뭡니까? No more than. Not more than. 노 레스 댄 이렇게 네 개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놓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뜻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거 뭡니까? 겨우 단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nly나 just가 되겠죠. 남무월대는 많아봤자입니다. 많아봐야 세 번째는 이만큼이나 이런 뜻입니다. 이만큼이나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 오늘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이만큼이나 말고 자그마치. 얘는 as much as입니다. 보통. 난 했을 때는 적어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해봤자 기껏해야 얘는 at best고요. 맨 마지막에 적어도는 at least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하신 다음에 좀 외웠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읽는 지문에서 나온 건세 번째 요겁니다. No less than. 자, 정리됐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뭐뭐만큼이란데 1,400km만큼이나 긴 거라는 것이죠. 커넬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느냐? 패러프레이징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할수 있어요. The kernel is 한 다음에 as long as 1,400km 이렇게 해도 돼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The kernel is as long as 1,400km 이렇게 롱을 가운데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As long as 됐어요. 1,400km만큼이나 길다. 됐죠?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The water it delivers has enabled. 그것이 전달하는 그 물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만 칠해놨는데 여기 뭐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목관대 대신하 위치가 생략됐다는 거죠? 목관대입니다. 그것이 전달하는 물은 has enabled, 가능하게 했는데 곡물들이 to be grown, 자라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enable이 5형식 불완전 타동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오불타 목보가 되는 거죠. 오불타 목보는 부정사인데요. 부정사도 부정사 수동태로 나왔습니다. 문법이 그래서 여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On more than 7,000 square meters. 이렇게 넓은 지역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가 된대요. Of land, 땅에.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Would otherwise be too dry for cultivation. 어떤 재배를 위해서 너무나 메말랐을 땅이죠. 근데 만약 뭐 하지 않았다면, otherwise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란 뜻인데요. 뭐 하지 않았다면, 운하가 없었다면이죠. 운하가 없었다면은 if we were not for로 바꿔 쓸수 있고, 여러분 요거 잘 아시는 분들은 without 가정법으로 바꿔 써서 without the kernel, 콤마 한 다음에 without the kernel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운하가 없었다면 재배를 위해서 너무나 메말랐을 그러한 땅 7,000 스퀘어 킬로미터 위에서 크롭들이 재배되게끔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뭐가? 그 물이 말이야. 운하가 제공하는 물이. 됐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딱 4번 문자까지 봤을 때는 운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운하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4번 뒤에 나오는 글은요. However가 얘기해 주듯 뭔가 마이너스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슬프게도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스 일리게이션 시스템, 투르크메니스탄의 어떤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들은 are poorly designed, 열악하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수동태. 그리고 inefficient, 비효율적입니다. 콤마 resulting in, 결과를 야기시키면서 얘는 분사 구문.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면서 enlarge tract of cropland인데요. 여기서 cropland는 정작지죠. 근데 여기 tract가 뭐냐? 아래 보니까 area, 즉 지역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즉 어떤 지역? 곡물의 넓은 지역의 결과를 야기시키면서. 그런데 곡물의 넓은 지역이면 좋은 거잖아요. 직면하고 있는 경작지의 넓은 지역.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자, salinization. salinization이 뭐냐? 어려운 단어인데 아래 보니까 염류화라고 돼 있네요. And water logging. water logging은 물이 넘쳐나는 거니까 오른쪽에 침수라고 나왔네요. 즉, 염류화와 침수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경작지 넓은 지역의 결과를 야기했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The loss of water. 물의 손실이 있답니다. From irrigation canals. 물을 대는 관계 수로, 운하로부터의 물의 손실. 물이 없어지나 봐. 이것은 또한 상당합니다. 없어지는 물의 양이 꽤 많다는 얘기죠. Most are not lined.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수동태고요.
아날라인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벽 설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운하가 있는데 운하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옆쪽에 뭔가 방수 시설이나 벽 시설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So 그래서 water seeps away. 물이 스며들어 새어서 나갑니다. 오케이? Seeps away. 스며들어서 새어서 나가죠. 그리고 evaporation rate in the arid climate. 건조한 기후에서의 증발률. 증발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수로가 만들어졌지만 물 손실량이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more than one third of the water, 물의 3분의 1 이상이 diverted from the 아뮤다리아, 아뮤다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diverted, 이렇게 뻗어져 나온 이런 물의 3분의 1 이상이 never reaches the field, 전혀 경작지에 도달하지 않아요. 3분의 1 이상의 물이 경작지까지 가지 못하고 다 손실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물 손실이 어마무시합니다. 4번 이하에는 다 뭡니까? 이 운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글이에요. 즉, 카라쿰 문화가 어떤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번까지. 4번부터는 이 운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됐습니까? 네. 다시 아래 문제점. 위에는 그냥 운하 속에 담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원래 문제가 어떤 거였어요? 4번. 문제점 시작되는 부분에 이 4번 문장의 문장 위치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이 원래 원본 문제에서. 우린 주제 제목으로 갈 수 있겠죠. 주제 제목은 뭐예요? 카라컴 운하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죠. 장점 얘기 안 했습니다. 즉 주제 제목 잡을 수 있죠. 카라쿰 운하에 대한 소개 그리고 단점입니다. 카라쿰 운하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법 지금 맨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were achieved 성취됐어 수동태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위치 나왔어요. 2번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얘는 대수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요. 자, 2번에 was completed, 완성되었다, 수동태죠. 그 다음, 3번, 문장 바꿔쓰기 기억하셔야 되고요. 위치 목관대입니다. 그 다음, 3번에 to be grown, 오불타 목보 to 부정사죠, 수동태입니다. otherwise 어떻게 바꿔쓸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4번에 수동태, 분사구문, 5번의 수동태, 그리고 diverted가 PP형으로서 water를 수식해주고 있죠? 맨 아래. 사실 water와 diverted 사이엔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PP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렇게. 문법적으로 가장 집중해볼 곳은 이 부분이다. 됐니? 됐어요. 어법까지. 네. 3번 문장이 장점이라고요? 이만큼 길고 물을 전달해 주는데 재배하도록 약간의 그러네요. 약간의 장점은 나왔네요. 기능과 장점 살짝. 뭐 소개하면서 약간 기능적 장점을 얘기한 거 아닐까? 뭐 장점이 뭐 많은 건 아니고 그냥 넓은 지역에 그냥 물을 제공해 준다. 끝. 이렇게 그러네요. 좋아요. 그러면 장단점이라고 우리가 수정을 할까요? 카라쿰 문화의 장단점. 그런데 장은 3번 이전까지, 단은 4번부터 쭉 끝까지. 그렇게 좀 수정을 합시다. 됐죠? 네, 됐습니다.